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조심해야 할 질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정맥인데요. 흔히 찬바람이 불면 호흡기 질환만을 신경 쓰기 쉽지만 부정맥은 계절 변화에 영향을 받는 심혈관 질환의 최초 증상이자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부정맥의 증상 또 효과적인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플러스 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최원호 과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먼저 부정맥이 어떤 질환인지 그 증상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부정맥이란 정상적이지 않은 심장 박동을 통칭하는 질환군 명을 말합니다. 네. 하나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체로 두근거린다는 표현이 제일 많으시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가슴이 자꾸 한숨이 자꾸 나온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뭔가 훔친 것처럼 두근거린다.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반만 쉬고 있는 것 같다. 움직이면 어지러우면서 숨이 찬다 하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중풍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없는 것부터 예전 임수혁 선수처럼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예, 정상적이지 않은 심장 박동으로 인한 일련의 질환들이 부정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심장 박동에 잠시 이상이 생긴 건지 아니면 부정맥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심전도를 찍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 상당수의 부정맥이 잠시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하루 또는 그 이상 활동 심전도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뭐 심근경색 같은 일반적인 심혈관 질환과 비교했을 때 이 부정맥의 발생률이 좀 더 높은 편인가요? 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정맥인 심방세동 하나만 놓고 봐도 전체 인구의 2%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네. 80세가 되면 약 10%가 병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50년 동안 유병률이 현재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따라서 부정맥이 허혈성 심장병보다 훨씬 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향후 50년 동안 유병률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부정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저질환이 없는, 없이 독자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예. 심장이나 심장 외부 다른 장기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장 핏줄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근이나 심낭에 염증이 생겨도 2차적으로 부정맥이 발생하고요. 예.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도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렴이나 기흉,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예. 같은 호흡기 질환에서도 나타나고 전해질 이상, 저산소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이 있을 때에는 기저에 다른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 뭐 다양한 기저 질환과 이 부정맥 증상이 좀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미 이 부정맥 증상이 있는 경우 좀 더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체로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술, 담배,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부정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네. 따라서 삼가하는 것이 좋고요. 준비 운동 없이 갑작스럽게 운동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예.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나 날씨도 이 부정맥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맥은 여러 다른 질병에 2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환절기에는 감기도 잘 걸리고 자율신경계 이상도 잘 생기기 때문에 부정맥의 발성 빈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뭐 내가 좀 부정맥인 것 같다 이런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또 치료를 빨리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됩니까? 치료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네. 이 부정맥 증상이 나타났을 때 좀 치료를 적합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치료는 이제 빈맥성 부정맥 같은 경우는 약이나 네.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심장 내부의 부정맥 포커스를 없애는
완치를 노리는 시술이 있고, 늦게 뛰는 섬액성 부정맥은 인공 심박 동기를 체내에 삽입하기도 합니다. 심방태동이나 조동은 중풍에 대한 약을 추가로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빨리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정맥 환자라면 평상시에 맥박이나 뭐 심장 박동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의 손목 동맥 박동을 만져서 그 박동이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너무 느리거나 빠르지 않은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요즘엔 스마트폰이나 혈압계에 박동도 어느 정도 측정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뭐 스마트폰에 있는 앱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아침과 또 낮, 저녁 굉장히 좀 일교차가 큽니다. 또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심혈관 질환 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장병이나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은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에 조깅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외투를 챙기시고요. 외출 후에는 손을 씻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심장질환, 폐질환, 뭐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 관리를 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따뜻하게 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평소 좀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H플러스 양지병원 순환기 내과 최은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